알콜 TV 우리 이제 정규 컨텐츠가 됐어. 아 그래요? 오돌뼈 잘 빼셨나요? 아 이빨 뽑고 새로 했거든요. 아 그래서 제 영상 보고 다 양치하러 갔다고 하더라고요. 오늘의 그 어디 오늘 목적지 어디예요? 네, 킵지로요. 와 날씨가 너무 좋아.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씨야 이거. 나도 좋다 오늘. 야 일단 종로 이 분위기가 있지 또. 저는 진짜 종로를 너무너무 사랑해요. 왜? 여기 있는 할아버지들 좋아해? 은교? 아 은교라. 그러니까 1차 맛집이 어디야? 1차 맛집? 1차 맛집 일단 그 제이픽인데 네. 제가 거짓말 안 하고 한 10번 이상 간 와인바. 아 그래? 네. 어디? 기러기 둥지? 아 여기야. 와 분위기 죽인다? 와인바야 여기? 오 뭐야? 야 좋다. 너가 좋아하는 감성 아니야? 그게 그거네. 해리포터에서 그 막 벽장 속 같은 느낌이네. 주둘리도 있네. 어디? 야 여기 내가 좋아하는 분이다. 아 진짜 여자들 데려와서 꼬시기 진짜 개싹이네. 그치? 맞아 내가 여기서 많이 꼬심 당했어? 너 누구한테 꼬심 당했어 여기서? 나만 아니야. 좀 내가 한 여기 온 지 4년 아 5년 정도 됐어. 꽤 많은 남자를 여기서 만났겠구나. 재현이랑 한 번도 안 와봤어? 여기서 안 와봤어. 이런 수익 많아. 여기서 몇 명 남자? 솔직히 아니 한 3명? 너가 뭐 와인 전문가로서 내가 또 와인 또 알지. 와인 야 종류 엄청 많은데 와인 추천 좀 가주세요. 아 산타리타도 있구나. 알아? 아는 와인. 아 까바네 소비뇽도 있고. 아하 연기하는 거 같지? 아는 거 맞아? 야 우리 집 와인 냉장고가 있어. 일단 오케이 다 내가 알아서 할게. 오케이. 사장님 와인은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? 아까 다 알고 계신 거 같아요. 거짓말 친 거예요 사실. 아는 게 없어요. 일단 와인 첫 번째 뭘로 먹어야 돼? 눈으로 먹어야지. 오케이 주접 한번 싸. 아 빛깔 좋다. 오케이 색 좋다. 숙성 됐네. 치얼스. 어 우리 오늘 좀 분위기 있다. 야. 아 좀 달달하네. 자 먹어봐. 먹어보자. 어, 오케이. 와인아님 한 잔 먹고 어, 먹어야지. 어. 아. 아 정풀. 오. 어, 소리 좀 내고 먹으세요. 어 좋네. 이걸 시켰어야 돼. 너무 좋아. 어떡해. 데이트할 땐 요거네. 쌈이랑 이거는? 뭐야? 모짜렐라 같아. 이런 데는 맛없어도 맛있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어. 맞아. 맛있다. 맛있지? 계속 먹어봐. 시그니처 메뉴가 하나 있어가지고. 아 그래요? 이건 제가 팬심으로 이렇게 거기서 좀 드릴게요. 와 안 시키기 잘했다. 주실 줄 알았어 뭔가. 야, 느낌이 트러플 향이 장난 아니야 지금. 어 트러플 향 진짜 장난 아니네. 트러플 잘 모르는 사람 보면 내가 방귀 뀐 줄 알거든. 그리고 뽀빨렸는데 입에서 트러플 향. 어 여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맛이다 이거. 이제 어디 갈 때 시그니처 메뉴는 안 시켜야 되겠다. 주실 수 있어요. 생선겹으로 가야 될 거 되겠지 당연히 여기는. 이거 이제 여기 갈매기 골목이랑 갈매기 쌀이 기본이고요. 오겹살이랑 마창이 제일 유명해요. 에? 갈매기 쌀이 유명한 거예요? 오겹살이 유명한 거예요? 국내가 갈매기도 거의 기본이라. 아 갈매기로 그럼 가야 되겠네.
오겹살이랑 막창 제일 유명하니까. 그러니까 오겹살이 유명하다는 얘기예요? 가멸살이 유명하다. 가멸찌개 오겹 두 개? 저 막창 안 시켰는데? 재밌게 보고 있어. 막창 싸졌어. 와, 역시 메인 안 시키길 잘했어. 아니 그럼 오겹살 안 시킬걸. 진짜 막창 왜 이렇게 두껍냐? 구독 입술 같다. 나도 우리 엄마의 수중한 아들이야. 아 뭐야? 뭐야 또 뭐해? 아 삼촌 딸린데요. 이거를 그냥 집어먹는 처음 봤네. 아까랑 분위기가 다른 날 같지 않냐? 완전 다른 날 같아. 뭔가 다른 약간 날로 다른 날 같아. 만나서 다르게 어. 취한 날 같아. 그러니까 지금 그게 좀 달라. 한번 먹어봐 얘들아. 고기의 맛인데 되게 냄새 안 나고 되게 신선한 고기 분위기 이런 데 나 분위기 알아. 여기 지금 분위기지 분위기. 야 술 좀 먹어라 너네. 수백 파도 타기 오케이 오케이 너네. 야 내가 탈게. 아니 내가 한번 해볼게. 아니 그 대신 내가 소주 남은 거 다 먹는다. 아니 자기야. 아니 두 개 비교. 근데 이게 은근히 별로 안 돼. 혼자인데. 나 절대 못 먹어. 아 진짜 너무 먹어. 내가 절대 못 먹어. 배불러서 문제야. 야 이제 소주 각일병 모드로 가자. 야 안 되겠다. 어때 바뀌어서 해야 돼. 너 쫄았어? 너 술 존나 못 먹어? 어. 너 X야? 어, 나 병신 존나 병신 쓰레기야. 어, 너 그렇게 X때 X 쓰레기구나? 그냥 술 X신이구나? 아. 너네 먼저 먹어, 잘 먹는 너네끼리. 같이 먹자. 직장 내야지. 나는 내야지. 먹어, 나는 내야지. 아, 먹어, 원기도. 나 먹었다고, 만. 안 먹잖아. 아, 너도 안 먹잖아, 너 지금 한 잔으로. 나 먹었어. 사슈야 얘 사슈? 뒤질 것 같아서 그래? 맛있지? 야 물도 이만큼 먹으면 배부르겠다 씨발. 천천히 먹어. 야 천천히 야 너무 빨리 먹지 마. 그만 아 마셔. 야 얘 마신 거지 개많이 마신 거야 이 얼굴. 그러니까 천천히 먹자. 너무 야 너무 지금 이제 와서? 아니 왜냐면 너무 너네 지금 원스타 하면 안 돼. 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? 어? 어? 왜? 아 왜? 괜찮아? 야 너 만세소파 못 가겠다. 만세소파 어렵겠네. 나 언제 가? 근데 여기가 부사장님이 추천해주신 리제카야 아니야? 그걸 소개했나? 그렇지. 아, 현수아 진행 렛츠고. 알콧 트립. 인트로듀스 알콧 트립. 다시 인트로 뭐라고? 인트로듀스 알콧 트립. 근데 이게 자막으로 보니까 알콧 트립인 줄 알잖아요. 근데 알콧 트립. 우리 컨텐츠가 뭐죠? 알콧 트립. 그래서 라면은 셋이 먹다 한 명이 죽어도 모르는 맛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때 죽었어요 한 명. 일단 제이 운이 좋아해 참치 좋아해. 참치. 자 흥재 씨가 참치 맛 한번 보시겠습니다. 어때? 참치. 아. 별로 죽었는데요? 참치 먹고 죽어도 모를 맛. 참치 먹고 한 명이 죽어도 모를 맛이다. 무슨 맛이? 너 새우 먹을 줄 알아? 그럼. 너 단새우 먹을 줄 알아? 이거를 어떻게 먹느냐? 그 새우에
진짜 헛되지 않게 헛된 태움 없어요. 우리를 위해서 와줬기 때문에. 먹었을 때 어때? 태우 어때? 약간 고급 이자카야 느낌이긴 해. 아, 내가 한번 먹을게. 내장 귀하거든요. 내장을 안 먹어요? 내가 제이야. 강재. 아니 라이트로 같이 갔어도 형님이 우리한테 안녕하세요. 다 요거를 먹을 수 있어. 야, 너네 형은 요거 좋아해. 인사 등장 요거 못해. 인사 등장만 못해. 인사 등장은 계산 좀 해주세요. 14만 원이요? 야, 왜 이 차가 14만 원이 나오냐? 14만 원이라고? 이거 아까 누가 주문했지? 아까 누가 존나 시켰는데? 누가 시켰지? 아이고, 아까 누가 시켰지? 아이고. 아코 우리는 소개와 알콜 트립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? 야 3차 가자 배고프다. 4차야 4차야 4차 시바 언제 다 가서 아무나 다시 한 번 말해봐 나는 쌔삥 무슨 걸 입었어 쌔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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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잖아. 나는 쌔삥. 맞았어 안 되는데 갈비뼈 가서 다시 해야 돼. 야 이거 진짜 고충이야. 야, 어 밝다. 다시 시작. 나는 쌔삥 쌔삥. 얼굴은 굽삥. 얼굴은 굽삥 쌔삥. 너 씨발 이거 아니지. 야 근데 왜 어디서 축제 소리가 들려? 나 근데 너무 무섭다 소리가. 좋겠다. 좋겠다. 우리 어떡해? 우와. 아 미쳤다. 여기가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흑지로야? 그치. 장난 아니지. 어? 장난 아니지. 장난 아니다. 우리 얘기할래? 뭐? 누가 어디 서 있어서 몇 명 알아보나? 너네 둘이 합쳐도 나 안 돼. 해볼래? 그래. 자, 강재희 가봐. 근데 저 어그로 끌면 안 돼.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, 진짜. 아니, 핸드폰 들고 서 있어야 돼. 야, 너 넘어지고 이러면 안 된다. 쟤 좀 불안하다, 근데. 다른 사람 보고 뗄 것 같아. 그게 문제야. 진짜 팬이라서 그런 거야. 아까 전부터 와서 받았던 게. 아, 앉으셔도 돼. 아니, 이미 기동님이랑 사진 찍어. 네, 찍으세요, 찍으세요. 일로 오세요, 일로 오세요. 제이 버려? 어, 쟤 버려. 내가 여기서 찍게 생겼다. 얘기 빌더. 14만원이 나오지? 이 차도 얘기하는 거야? 지나간 일을 왜 얘기하는 거야? 차도 아 씨발. 엄마
택시 타야 된다고요. 가자. 야, 제 실장 먼저 가자. 세희야 일로 와, 먼저. 세희야 그냥 와.